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옆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이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이러하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 특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들은요, 스콜라 철학들에게, 특히 스콜라 철학자들, 스콜라 토미즘 신학자들이죠. 이 신학자들에게 무척 마음에 드는 구절일 겁니다. 중세와 가톨릭 사상의 뿌리를 심어놓은 토미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한자로 유교와 함께 유교의 부분들을 보충한다 하는 차원에서 쓴 보유론이죠. 토미즘, 천주시리가 바로 이 토마스 대 아퀴노를 중심으로 한 스콜라 신학과 깊은 연관을 볼 수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저도 4월 15일 날 그리스도교 신학 입문입니다. 아마 이거는 계속 유튜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카데미카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이것은 제가 모든 우리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4월 15일부터 제가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보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있죠. 그리고 인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인성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어려움을 극복해서 경제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죠? 숙명은 믿지 않지만 운명은 믿습니다. 운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운자는 움직임이고 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움직이는 것이 운명인데, 그 생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하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인생 공부죠. 그리고 경제 공부죠. 또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먹고 살 만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올라온 한국도 GDP가 3만 불 이상이고 호주는 5만 불 이상이고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경제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족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또 이 생명에 대해서, 아니 근본적으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배워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이 더욱더 플러스 인생의 성공,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카데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카데믹하는 것은 이 신학인문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럼 원하시는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이들은 한국분들이면은 이 숙명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때문에 바로 이제는 개념적인 영적이고 또 인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4월 15일에 이제 개강하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며 특별히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사목위원들, 봉사자분들을 특별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은빛대학, 한글학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 그리고 당연히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 성장을 하는 분들 모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은 누구신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콜라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철학적인 기초를 받은 거죠. 네, 옆에 넣어주겠습니다. 철학적인 기초를 통해서 이제는 깊은 그런 그 신앙의 연관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초기 교회가 천년 동안 플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만났다면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철학적 기초를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이데아를 순수 행동으로 진술한 겁니다. 하느님은 플라톤의 관점에서 뭐냐? 다시 말하면 모세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우리가 상징화돼서 모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플라톤이야말로 플라톤의 이데아론, 플라톤은 바로 플라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하느님은 누구냐? 하느님은 순수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순수 생각. 예수님은 순수 생각을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2000년대의 신학을 우리가 스콜라 학자들은 1000년대가 플라톤의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들을 복음하고 만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에 의하면 하느님은 순수 생각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하느님은 뭐냐? 플라톤은 하느님을 순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하느님은 순수 행동이에요. 순수 행동. 그렇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이데아를 순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순수 행동으로 갔다. 그것이 바로 육화 사건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토마스 대 아퀴노는 하느님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존재를 증명한 바가 있어요. 하느님은 최고 존재입니다. 제1 원인, 또 부동의 원동자,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훌륭한 말이 나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말을 했냐,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남기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God is the first motor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선, 제일 존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런 존재 증명을 한 바 있는데, 진술한 바 있는데, 이것은 뭐냐? 모든 사물들은 움직이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누군가 첫 움직임, 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서의 하느님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걸 자세히 4월 15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자이신데 바로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제자를 존재자를 주제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존재자가 스스로 존재하도록 그 모습을 지니게 하는 것 아담을 창조할 때 바로 아담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아담 속에 루하흐 스스로 존재하도록 하느님의 신성을 불어넣었잖아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동양의 인간관은 뭐냐? 바로 본성적인 측면은 뭐냐? 성, 하느님의 이 본성인 신성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 마음에 있다. 그게 양심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혼을 불어넣은 그 영혼, 영혼. 그것이 이제 스피릿이죠. 이런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걸작품들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하느님의 첫 번째 움직임, first motto이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철학적 반성도 바로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주면서 영성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며 자유롭게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두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움직이도록 하는 영적 가족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순수 행동으로서 먼저 움직이시니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역시 주님과의 피동적 관계에 얽혀있지 않고 하느님처럼 나도 스스로 순수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자 그러지만 주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제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도록 통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 위에 수동적으로 어떤 충동적인 힘에 의해 시작과 끝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내가 조절되고 감시된다면 어쩌면 이 속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계치가 아니에요. 거기 약을 주고 기계를 움직이고 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란 얘기죠. AI가 아니에요. 원동에 대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이 그 신, 우리는 서양의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철학자의 철학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성서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 어떤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나쁜 생각으로 나는 오히려 악 앞에서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인데 내가 더 이상 나로서 어떤 행동도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수 없는 마치 로봇과 같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수동적인 자아에서 파생되는 게으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모든 악습들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듯이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일 텐데 하지만 반대로 그런 점에서는 하느님께 의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일하는 자는 각자의 일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조각가는 동상에서 화가는 캔버스에서 재단사는 옷감과 옷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영감을 받아 힘을 뿜어내지요. 물질은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없어요. 다만 인간의 어떤 힘이
물질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교하면서 꿈틀대어 움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삶이란 연약하지만 무엇인가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해칠 수 있고 정말 움직일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은 약하지만 어머니의 삶은 강인합니다. 당신의 생활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어머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강인합니다. 한국 분들은 정말 그 사랑과 평화를 사랑합니다. 한국 분들은 서로서로 도와주고 함께 살기를 바라요. 이런 모든 것은 알미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살기 위해서 경제 공부, 일 공부, 비즈니스 공부 많이 통해서 했잖아요. 이제는 플러스 거기에다가 인생 공부, 그렇죠? 인격 공부, 인성 공부, 가치 공부, 이 모든 건 신앙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주역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주팔자 믿습니까? 그거를 정말 사주팔자를 정통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건 뭐냐? 안 좋은 팔자라 하더라도 그 자기 인생을 배우면, 삶을 배우면 나쁜 팔자의 사주가 좋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으라는 거라고 얘기해요. 손금도 마찬가지예요. 손금에 내 인생이 그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따라서 사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배우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바로 인성과 영성과 신앙을 배우면 손금은 달라져요. 우리는 한낱 그렇게 예, 그 사주팔자라든가 손금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그런 공부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순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하는 회개의 삶은 뭡니까?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체인지 오브 그렇죠? 체인지 오브 마인드, 체인지 오브 띵킹 그런 건데 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다는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회개예요. 내 인식 지평을 넓혀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도했던 칼라노 신부님 예수의 신학자가 하신 회개의 정의예요. 회개란 무엇이냐? 인지 지평의 확대다. 그 인식 지평의 확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경제적인 측면, 비즈니스 측면도 그 지평을 확대하면 우리가 성공하듯이 이제는 내 영적인 것, 인성적인 것, 사랑에 대한 것, 자비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뭐 신앙이죠. 신앙의 인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제가 4월 15일날 신앙학교를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22번의 강의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느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혼인관계, 자녀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충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들 빌더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죠. 삶은 연약하지만 무엇인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위에 하느님만이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 힘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의 여정을 이제는 4월 15일날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삶에 빛이 분명히 있었고 또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죠. 심판 날이면서 동시에
부활날은 선이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악은 뭡니까? 악은 하나도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에요. 결핍은 뭐가 결핍일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꿈틀거리냐? 결핍된 상태에서 움직여요. 어떤 결핍? 사랑에 결핍됐을 때, 선이 결핍됐을 때, 평화가 결핍됐을 때, 자비가 결핍됐을 때, 따라서 악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비와 사랑과 평화가 어떻게 결핍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채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일은 의심 없이 오직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 안에서 악, 더구나 내면의 세계의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힘을 받았고 또 그분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악을 이기고 악은 뭐예요? 사랑의 결핍을 이기고 자비의 결핍을 이기고 평화의 결핍을 이기는 그 결핍에 하느님 상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악의 어떤 그 승리를 선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힘을 전달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4월 15일에 시작하는 신앙학교는 제1기 신앙학교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봉사자들에게 또 성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바로 선의 승리를 제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죠. 코비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나도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결핍을 이겨낼 수 있다. 에딕션 결핍, 중독의 결핍, 자녀들의 결핍, 자녀들이 결핍되는 게 뭐겠어요? 그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힘을 ABC를 사랑의 학교에서 신앙 학교에서 배우시기를 또 초대합니다. 그런 점들을 많이 봤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떤 악도 비밀스러운 이런 식별을 통한 보석의 성찰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사죠. 사순식의 고해성사를 잘 보시고 심판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작은 심판의 체험이 고해성사예요. 그런 모습으로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성부와 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학교 많이 신청하시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